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서부면허 시험장 도로주행 D코스를 제가 한번 직접 돌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코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의자조정하고 벨트 매고, 자, 시동 켜고, 자, 기어 D 놓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좌측 깜빡이를 먼저 켤 건데요. 이 깜빡이는 출발한다는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켜고, 만약에 출발한 다음에 켜면 3점 감점됩니다.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해주고, 이 백미러 안 보면 10점 감점이고요. 자, 그럼 출발. 자, 그럼 출발해서 한 5m 정도 가면, 한 20에서 30km 갈 거예요, 시험장 안에서는. 자, 5m 정도 가면 깜빡이 끄고, 다시 우측 깜빡이를 켭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시험장에서 우회전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저 횡단보도 앞에 오면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 정지를 합니다. 자, 여기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좌우 사람 건너가나 안전 확인해주고, 고개 돌린 다음에, 자, 이제 진입하면서 이 횡단보도 앞에쯤 오면 이제 왼쪽을 봅니다. 직진차가 오나 없으면, 자, 핸들을 여기서 많이 트셔야 돼요. 많이 틀어서 맨 오른쪽 차선,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핸들을 잘 풀으셔야 돼요. 안 풀면 오른쪽 벽 지금 시후 쪽으로 가서 우회전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난지천 공원 3거리에서 우회전이에요. 그럼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회전은 신호가 없으니까 속도 줄이면서, 자, 왼쪽에 횡단보도 신호 대각선 걸 봅니다. 자, 빨간 불이면 가고 파란 불이면 쓰고요. 자, 이때 안전 확인 왼쪽 꼭 확인하고 속도는 20km 이하로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자, 약 우회전을 하면 500m 횡단보도가 정도에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좌회전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쓰고 파란 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U턴, 구룡사거리에서 U턴이니까, 자, 이제 속도를 내면서 왼쪽으로 한 칸씩 세 칸을 들어가야 돼요. 세 칸. 자, 한칸 들어왔죠. 껐다가 켜고 한 칸씩 약 들어가야 됩니다. 300m 전방에서 30m 가다가, 좌회전입니다. 자, 또한 칸. 자, 들어왔죠? 껐다가 켜고 또 백미러 보고 30m 가다가 세 칸. 자, 이제 마지막 포켓차로까지 들어갈 거예요. 껐다가 켜고, 자, 이때도 백미러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포켓차로 보고, 잠시 후 자, 좌회전입니다. 포켓차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으면 속도 줄이면서, 자, 껐다 켜고, 자,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신데, 자, 정면의 신호 좌회전 안 나왔고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이니까 정지를 해줍니다. 저 좌회전 시는 저 정면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나오거나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가 파란 불일 때만 유턴이 됩니다. 자, 그럼 정지하면 N단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구룡사거리에서 이제 유턴을 해서 다시 이제 그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미디어 시티 3거리에서 좌회전을 들어갈 거예요. 이 D 코스가 좀 제일 어려운데, 그 좌회전에서 B 코스 같은 경우는 좌회전에서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좌회전해서 U턴해서 바로 나오는데요. D 코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공사 구간을 끼고 우회전을 합니다. B랑 거의 비슷한데 그 우회전해서 나오는 그쪽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나오니까 이때 U턴이 안 되고요. 자, 여기도 이제 U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U턴을 하다 보면 저 왼쪽 가양대교에서 빠져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우회전 차량들이 속도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쪽을 꼭 시선을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걔네들이 먼저 나오면 우리는 U턴 도중에라도 정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차선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자, 안전하게 일단 정지해 주시면 되고요. 차가 없어도 꼭 안전하긴 해주시고요. 자, 좌회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U턴. 자, 끝까지 꺾어서 이때 이쪽을 봅니다. 오른쪽을 보고 차가 없으면, 자, 돌아서 세 번째 차선.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좌회전을 할 거니까, 자, 가면서 이제 차선 변경을 왼쪽으로 두 칸을 해줍니다. 자, 약 백미러 300m 보고요.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한칸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면 껐다가 다시 켜고, 자, 또 백미러 보고, 자, 없으면 또한칸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끄고, 자, 여기가 이제 난지천 공원 삼거리고 시험장 있고, 자, 이제 저기 박정희 기념관을 끼고 이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이 오른쪽이 와이퍼인데, 자, 이 와이퍼를 밑으로 이렇게 한 칸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퍼가 작동을 하겠죠. 직접 해주시면 돼요. 끌 때는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노란불 깜빡거리는 요 횡단보도 신호 지나면서 바로 다음이 이제 다음 교차로가 박정희 기념관 미디어 시티 3거리인데요. 자, 이제 좌회전을 할 거니까 여기서 미리 깜빡이를 켭니다. 켜고, 자, 여기 이제 포켓차로가 있는데 이때도 왼쪽 백미러 한번 보고요. 없으면 살짝 틀어서 한 칸만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속도 줄이면서,
자, 일단 깜빡이는 껐다가 다시 켜주고. 자, 여기가 이제 BD가 이제 이 박정희 기념관 이 미디어 시티 3거리에서 좌회전 할 거고요. AC 코스가 이 교차로 지나고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제 BD인데 저쪽으로 그냥 직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 이탈로 실격입니다. 자, 엔단 놓고 있다가, 자, 이제 좌회전 시로 나왔네요. 좌회전해서, 자,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신호 진입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자, 갑니다. 조금씩 틀면서. 자, 일단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1차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공사번호를 끼고 우회전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측 깜빡이 키고요. 백미러 보고 차가 오면 먼저 보내주고, 자, 그 사이로, 자, 꽁미 따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이 오른쪽은 길이 아니에요. 노란선은 길이 아니니까 껐다가 키고. 근데 길이 아닌데 저렇게 오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한 칸 더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을 봅니다. 자, 그럼 차가 없으면, 자, 여기 이제 주의할 게 두 개가 있는데 차선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맨 오른쪽까지 들어가서 속도는 최대한 줄이고, 자, 깜빡이는 껐다 켰다 안 해도 됩니다. 자, 보행자 신호 보고, 빨간불이면 갑니다. 파란불이면 쓰고요. 자, 이제 왼쪽에 차우나 보고. 자, 여기 우회전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천천히 돌아서, 자, 돌아서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그대로 맨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는데 저렇게 앞에 주차가 돼 있으면,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나가셔야 돼요. 차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자, 나와서, 자, 껐다가 여기서 이제 우회전이 공사구간 끼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 공간이 있네요. 자, 오른쪽 백미러 한번 보고. 자, 이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합니다. 자, 파란불입니다. 그럼 정지. 횡단보도 이제 파란불이면 정지하고 빨간불이면, 자, 빨간불 받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자, 이 정도 보면 왼쪽 차 하나 보고요. 자, 오른쪽 꺾으면서 한 번 더 보고 차 없으면, 자, 주차되어 있네요. 그러면 바로 옆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람 없고. 자, 그럼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서 좌회전인데 좌회전 할 거니까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자, 한 칸. 여기는 40km, 30km에서 40km만 가시면 돼요. 다시 또 깜빡이 켜고 껐다 켜고 두 칸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이제 다시 깜빡이 껐다가 켜고. 여기 길이 약간 이렇게 꺾이는 길이에요. 좀 특이하게. 그래서 그 길을 잘 보고 가셔야 되고요. 이 안전지대도 밟으면 실격입니다. 중앙선으로 취급을 해요. 자, 쓰면 엔단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제 B코스처럼 똑같이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D코스가 되겠습니다. 서부 면허시험장 코스 4개 중에 제일 어려운 코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A코스가 제일 쉽고 이 D코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제 차선 변경이 많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공사구간 우회전 우회전 하면서 좌회전 하는 게 조금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 놓고, 자, 쫓아갑니다. 자, 좌회전은 20에서 30km 정도 갈 거고요. 자, 이제 횡단보도쯤 오면, 자, 오른쪽 시선 한번 보고 안전 확인한 다음에, 자, 유도선 따라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자, 이제 속도 내면서 1차선으로 이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까지. 자, 속도는 제한속도 60이니까 50에서 60까지 속도를 내줍니다. 자, 이따 계기판도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6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직진해서요. 자, 이제 여기 교차로, 첫 번째 나오는 교차로가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에서 유턴을 할 거니까, 자, 이제 신호가 보이면, 정면에 신호가 보이면 좌측 깜빡이 켜고요. 자, 여기 이제 포켓 차로인데, 잘 보세요. 한 칸만 들어갈 거니까 사이드 밀러 보고요. 자, 여기서 좌회전 첫 번째 차선으로 한 칸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죠? 그럼 깜빡이 껐다 켜고, 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안 나왔으니까 보행자 신호 봅니다. 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자, 여기 점선 두세 개 보일 때 정지. 자, 정지하면 엔단 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게 D코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턴도 B랑 D 여기서 유턴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구룡사거리에서 유턴했듯이 오른쪽에서 저 경기장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회전 차량들이 오는지 꼭 안전 확인 해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그 우회전 차량이 먼저 나오면 보내주고요. 우리가 양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갈 것 같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안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B, D가 이제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유턴이고요. A코스는 조금 더 가서 저 구름다리에서 이제 지나서 유턴을 하는 거고요. C코스는 여기까지 안 옵니다. 자, 이제 신호체계는 직진 다음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나오고 좌회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나옵니다. 이 서부면허 시험장은 거의 대부분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이니까, 자, 이제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나옵니다. 자, 이제 금방 나오겠죠? D 놓고, 자, 끝까지 꺾어서, 자, 이때 여기를 봅니다. 샛길. 차가 없으면, 자, 길 보면서 3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3차선 들어오면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 때문에 직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저희는 미리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보고요. 유턴할 때는 차가 거의 없으니까 차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왼쪽으로 한 칸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계속 직진을 해서 박정희 기념관, 저기 보면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 나오는데 거기 지나면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신호가 이제 난리천 공원 시험장 입구니까, 자 이제 2차선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제한 속도는 60km고요. 자, 이렇게 신호가 나와 있을 때는 10m 전에서 꼭 한 번 더 봐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노란불이 기준이에요. 정지선 전에서 노란불 나오면 서야 되고요. 안 그럼 신호 위반 실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신호가 있죠. 자, 여기 박정희 기념관 신호 한 번 더 보고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지나면서 이제 여기 박정희 기념관 지나면서 이제 우측으로 나갑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사이드 밀러 보고 30m 가다가 살짝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노란불 깜빡거리는 신호, 이 횡단보도 지나면 ABCD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험장 쪽으로. 자, 그럼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포켓차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포켓차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자, 포켓차로 들어가기 전에도, 자, 오른쪽 사이드 밀러 보고 안전 확인 한번 한 다음에, 자, 없으면, 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속도를 줄입니다. 자, 여기는 최대한 천천히 가셔야 돼요. 자, 줄이면서, 자, 들어왔으니까 깜빡이 껐다. 켜고, 자, 속도 더 줄이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 하나 보고요. 차 없으면, 자, 핸들 꺾으면서 횡단보도 사람 있나 보고요. 자, 없으면 맨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주차가 돼 있으면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주차가 안 돼 있으면 2차선 갔다가 깜빡이 켜고 1차선으로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좌측 깜빡이를 다시 켜고, 자,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서, 여기 교차로가 이제 신호가 없습니다. 여기 민원인 주차장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차가 있으면 여기서 서주고요. 없으면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서 여기가 문이 닫혀 있는데요. 저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면 이제 평행주차장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주행시험이 끝나면 다음은 평행주차 코스입니다. 주차 과제입니다. 시속 20km 구간입니다. 주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주차 과제를 종료합니다. 주차가 끝나면 시험장으로 진입하여 출발한 방향대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시동을 끄시면 됩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이제 녹색 기둥 있는 문이 평행주차장이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요. 자, 이제 서행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줄이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문 입구로 들어가면서, 자, 일단은 1차선 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왔다가, 자, 이제 오른쪽으로 나갈 건데요. 자, 그럼 검정원이 몇 번에서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자, 저희는 2번에서 해보겠습니다. 2번.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일단 이 길을 똑바로 가게, 차가 똑바로 가게 핸들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때 속도를 내지 말고 브레이크를 줄이면서 가시다가 2번 들어갈 거니까 2번의 앞에 방지턱에 어깨가 맞으면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어깨 방지턱이 잘 안 보여요. 이 창문 틈에 가려서 어깨가 맞으면 쓰고요. 자, 이제 공식입니다. 후진. R 넣고. 자, 우중좌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습니다. 끝까지 꺾고, 자, 왼쪽 백밀러 보고, 자, 2번으로 갈 거니까 2번의 뒤에 방지턱. 우리가 앞에 방지턱에 어깨 맞췄으니까 뒤에 방지턱이 3개가 다 보이면 정지를 합니다. 자, 정지를 하고, 자, 핸들이 끝까지 꺾여 있으니까, 자, 이제 중을 넣을 거예요. 조그만 게, 자, 밑으로 한 번, 두 번 오면 이제 바퀴가 끝까지 꺾인 상태에서 일자가 됩니다. 자, 밑에 왼쪽 사이드 밀러를 살짝 내리면 뒷바퀴가 보이니까요. 뒷바퀴 보면서, 자, 왼쪽에 점선을 밝게 바로 전에 쓸 겁니다. 자, 쓰고, 자, 이제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고요. 자, 꺾은 상태에서 이제 정면. 자, 우리 차가 정면 똑바로 되면 정지를 할 겁니다. 자, 정지를 하면, 자, 이제 네모 안에 주차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기아 D를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발을 U턴을 할 겁니다. U턴을 해서, 자, 이 중앙선의 오른쪽 길로 진입을 합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역주행이니까 오른쪽 길로 왔다가, 자, 여기가 특이하게 이제 문이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왼쪽으로 약간 넘어가도 되니까, 중앙선을 넘어도 되니까 넘어와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이 앞으로 좌측 진행하는 차들이 있나 좌우를 확인하고, 없으면 여기 외부 차량 출입금지 옆으로, 기둥 옆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저 앞에 이제 U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U턴을 해서 출발선으로 오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면 종료하라 그러면, 자, P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까지 끄면, 자,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자, 이상 서부면허 시험장 D코스였습니다.